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던 지난달 FOMC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일주일 만에 또 역전돼서 경기 침체 우려를 남겼는데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지난달 말이죠. 미국 연준이 10년 7개월 만에 그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당시 FOMC의 의사록 내용 어땠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가 단기적, 중간 조정적 성격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금리를 조기 인하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 둔화 때 중앙은행이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계획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두 명의 위원은 보다 공격적으로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장중 한때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유통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시 기준 코스피는 1956.52로 어제보다 8.13포인트, 0.41%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615.14로 0.82포인트, 0.13% 줄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